옛날에 소위 유서 있는 가문으로 재산과 문벌로도 떨쳤지만 글하는 선비란 것도 우글거렸고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이 무녀도에서 해설 화자 역할을 맡은 배우 장원영이라고 합니다. 아, 이 너무나도 좋은 영화제에 우리나라의 이 고전 문학이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색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코로나로 이 우주가, 이 지구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고 예, 꼭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언젠가 꼭 안시의 그 해변가에서 거닐고 싶네요. 여러분들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. 한편의 이 뮤지컬을 보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? 이 책에 나와져 있는 조금은 좀 딱딱한 그런 무녀도가 아니라 아주 그 역동적이고 아주 색채가 아주 예쁜 무녀도입니다. 예, 여러분 꼭 보러 와주십시오.